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구간은 조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가치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오넬스케어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91990입니다. 이 셀트리오넬스케어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금일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씩 들어와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와주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많이 아까워요. 그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오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물량은 그렇게 나와주지 않았는데, 기관들 쪽에서 물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투신 쪽, 연기금 쪽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와준 건 아닌데, 매수 주체자들의 명확한 매수 포지션이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살짝쿵 흘러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들 종목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종목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셀트리오넬스케어에는 이 좀 명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슈와 모멘텀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트리오넬스케어 또한 지금처럼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급 종목이기 때문에 벌써 12만원의 공방을 세 번이나 도전을 해줬어요. 세 번이나 도전을 해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폭을 준다? 우리가 크게 우려하고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만약에 내가 뭐 매일매일 이 종목이 올라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올라가면 맞겠지만,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매매를 하고 싶으면 단타 매매하고 단기 매매 해야죠. 근데 결국 이 셀트리오넬스케어 지금의 가격 밸류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성향 자체가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구간은 조금 의미부여는 해줄 수 없다. 거래량 바닥이고 물량이 뭐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매 비율 높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의미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치는 아니고, 메이저들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으나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의미 부여해 줄 수 없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주주분 다시 한번 더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슈와 모멘텀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라고 이제 10월 부근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한테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제일 큰 무게가 뭡니까, 여러분? 시간입니다. 내가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전문적으로 주식 시장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메이저들은 이 시간이 많은 개인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올라갈 종목을 분할 매수 해나가면서 존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왜 제일 싫어할까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루하루 일일비하고 하루하루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털어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여러분? 왜긴요. 조금만 흔들어줘도 팔거든. 조금만 흔들어줘도 나가거든. 조금만 흔들어줘도 겁먹거든요. 그런 겁먹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 제가 한 번씩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우리 셀트리오넬스케어 주주분들 꼭 성공한 투자 이뤄가실 수 있기를 저는 꼭 바라도록 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브경제 TV 한 대표가 또 영상을 매일매일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슈와 모멘텀이 출해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한 번 더 움직여 줄 그날까지 의리를 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주식 투자하실 때 좀 집중되는 산업, 집중되는 섹터, 그리고 뭐 재료 브리핑, 주식 투자하실 때 관심 종목으로 가져봐야 될 종목군들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로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마감 시험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영상도 촬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께서는 친구 추가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HBTV 천사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메시지 한번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허브 경제 TV로 치시면 안 됩니다.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해주셔야 되니까 오셔서 그냥 무료로 그렇게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